무려 31km, 이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하루를 꼬박 걸어야 하는 그 거리를 100년 전 화성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걸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일 드디어 화성 만세길이 개통됐습니다. 봄과 함께 100년 만에 다시 걸어보는 만세길, 그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지난 6일 100년 전 4월 3일 화성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 초등학교에 모였는데요. 바로 그 당시 주민들이 공격한 일제의 주재소 자리가 있던 이곳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 바로 선조들의 고귀한 투쟁과 희생어린 만세길 개통식입니다. 100년 전 1919년 4월 3일 날 우정장 안에 이제 그 만세운동이 이제 격렬하게 일어났는데요. 수년간의 역사적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동했던 그 흔적들을 그거를 뭐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뭐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쉼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선조들의 했던 그런 치열하게 독립운동 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통식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우정 장안 지역에서 30여 명의 만세꾼을 시작으로 2천 명 이상의 참가 속에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화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만세길 조성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요. 간단한 기념식과 경과 보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만세길이 가진 중요성을 전달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만세길 개통식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개통식은 옛 우정 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방문자센터에서 진행됐는데요. 청소년 만세꾼 100명과 일반 참가자, 국가보훈처 주관 독립의 횃불주자 100여 명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세길 개통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100여 년 전 횃불을 이어받은 듯 그 마음을 담은 횃불 점화식이 진행됐는데요. 함께 참가한 많은 시민들은 특별한 순간을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화성에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호의심도 있고 또 선조들의 그 뜻깊은 길을 함께 걷는다는 그런 재미도 있고 해서 가족 함께 입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가슴 뭉클해요. 그 옛날에 1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이걸 걷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풍물놀이의 신나는 장단을 시작으로 만세길 걷기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만세길은 총 길이 31km,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하루를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요. 100여 년 전 화성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독립운동가 차이식, 차병혁 선생 등의 유적지와 횃불 시위터, 화수리 주재소터 등 총 15개의 항쟁지를 하나의 길로 연결했습니다. 100여 년 전 그때처럼 소리 높여 외쳐보는 대한독립 만세. 걷기 행사는 총 이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첫날에는 차인식 선생 집터, 차병혁 선생 생가, 옛 장안 면사무소터 등을 걸었습니다. 아마 100년 전 1919년 4월 3일 날 장안 우정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요 항쟁지마다 전문 해설사의 역사 해설이 준비돼 화성의 3.1운동을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었는데요. 맨날 걷던 이 길을 이번 기회에 걸어보니까 어때? 독립운동가분들이 이렇게 힘든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야. 옛날 선조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길을 걸으니까 뭔가 새롭고 맨날 걷던 길과는 좀 다른 뭐 순수하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되게 대담하시고 나 같으면 그런 용기를 못 냈을 텐데 그런 용기를 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존경심?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옛날 독립했던 길을 걸어가지고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각 주요 지점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인증. 투어노트에 스탬프 도장을 빼곡하게 채우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걸으며 과거와 현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순간. 만세길 개통 소식을 우연히 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걷고 싶어서 왔죠. 근데 직접 걸어보니까 제가 그냥 책이나 이런 거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느껴지고 그분들이 걸은 발걸음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좀 감사한 마음도 들리고 그분이 직접 살았던 그 집을 와보니까 이분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것들이 제가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선녀님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걸었던 길인데 지금 우리가 걸어보니까 옛날 걸은들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제 많이 홍보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이 길이 이름난 길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그 길 위에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쌓이며 더욱 특별한 순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인적조차 끊겼던 아픔이 가득했던 그 길이 이제는 새로운 평화와 역사의 길,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의 만세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